와우. 그 팬 중에 한 명 되게 유명한 팬.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거 하나, 둘, 셋. 미소.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잡는 것부터 아예 모르시죠? 네. 아, 야구 보신 적은 있으세요? 왼손잡이죠? 오른손잡이.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있는 둥그라 이렇게 위에 올리시면 그렇게 잡고. 네. 글러브 먼저. 살짝 여기 여기 서셔서 처음에는 저희 앞에 이 던져보신다고. 일단 그냥 던져보시기만. 그냥 이렇게요? 그냥 다리 이렇게 들고 그리고 나가면서 그냥 쭉 던지시면 돼요. 이제 던져보셨으니까 직접 마운드 올라가서 실제로 치고 하실 때. 네. 처음에 이제 이러고 이렇게 사인을 글러브 안에 넣고 이러고 나가면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뒤로 한 번 넘겼다가 네. 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대로 던지시면 돼요. 오빠 어때?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원래는 투수가 저 멀리서 던졌을 때 정확히 돌아가면 민규 멋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연습해보세요. 그냥 이 거리를 네. 던지신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것 같아요. 따봉!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돼요. 저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요. 계속 하니까 감을 빨리 잡을 것 같긴 한데 저게 그라운드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긴장돼요. 포장을 잘 유지해야 돼요. 출연해서 뛰어난 춤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안녕하세요, 나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브라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부산 브라스 안녕하세요, 나한입니다. 처음에 하게 됐다고 들었을 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빨리빨리 노력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꼭 두산 베어스 승리 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잘하지 못했는데 잠깐 한 거여서.
와우. 버터 뒤에 던지려고. 아 그래? 야 이 정도 돼. 사인 보는 것처럼. 사인요? 약간 이렇게 얼굴 좀 블럭으로 가리고 고개 끄덕이기도 하고. 아 제가 준비할 게 있어. 어 잠깐만요. 혹시 배우신 네. 지금 너무 완벽한데. 아 그래요? 지금처럼만 던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던져요. 어, 예. 차게 한 요 정도 되는 여기 정도 되는 거 같아. 이 정도 돼. 내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해볼까? 여성분이 노바운드로만 던져도 진짜 잘 던지시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연습은 여기까지 친하게 하나 미소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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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잘 던지셔가지고 가르킬 게 없어요. 강속 비춰지네. 네.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연습한 만큼 이렇게 시후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너무 나이스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덜 되고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여러분의 그런 열기 때문에 더 저까지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열기로 오늘 경기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리세요. 네. 너무 떨쳤습니다. 여기는 리그 우승했을 때 트로피고 이건 한국 시리즈 그걸 통합 우승했을 때. 그래 또 하나의. 아 너무 떨리네.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보는 시선. 선수들이 이제. 저는 콘서트를 이렇게 떨진 않아요. 이게 태어나서 제일 떨리는 거 같아요. 이거 좀 타보실래요? 스포도 되나요? 아, 저도 스포츠를 하고 싶었었어가지고 어릴 때. 진짜요? 축구 하고 싶었어요. 축구를? 진짜로 배워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매일 서는 기분이 왔어요. 네, 제가 좋아요. 또. 네. 노래하는 게 좀 특색이 있어서 저는 좀 일방적인 그런 목소리보다 유니크한 목소리나 그런 걸 찾아서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좀 센스 있게 한번 해보고. 이교훈. 네, 이승훈 장.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떨리는데. 긴장하지 마. 오, 감사합니다.
하다가 오 나이스. 네, 힘을 받았다. 아, 네. 팬이라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제가 제 인생에 마운드를 밟아볼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마운드에도 올라가고 시구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선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떠니까 제 노래도 불러주시고 장난도 쳐주시고 폼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덕분에 긴장 풀고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아 진짜 한국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분명히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되실 겁니다. 화이팅!